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의 장두식의 작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일 비싼 집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 올해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펜드 하우스 청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무려 168억 9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작년의 공시가격 보다 3.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가격은 한 평당 가격은 1억 3,7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이 단지는 3개 동으로 가구 수는 2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영동대교의 남단 부근의 자리에서 한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한강 정면을 바라보는 탁 트인 조명을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 그리고 골프선수 박인비가 현재 거주 중입니다. 공동 주택 공시 가격 2위에서 4위까지를 살펴보면은 용산구와 한남동에 있는 고급 단지들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나이는 한남 전용 바로 공시 가격은 91억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341가구의 구묘인 이 단지는 초대형 주택형으로 구성이 되었고, 지난해 2021년도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 RM과 지민이 각각 63억 원과 59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또 장악 파르코 한남과 한남 더 힐은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85억 2,700만 원, 또 하나는 84억 7,5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위는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 하우스 5차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81억 3,500만 원이고, 작년에 2위로 밀리고, 올해는 또세 단계 밑으로 떨어져서, 2003년에 준공된 이 주택은 18가구로 되어 있고, 또한 가구당 전용 엘리베이터가 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간이나 지하 벙커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주택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이 주택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1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토 전용 공시가격은 75억 8,700만 원으로 6위에 올랐고, 7위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시티 더 샵이라고는 그 아파트가 차지했고요. 이 LCT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면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군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가 무려 295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2위는
이해우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190억, 그 다음에 3위는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173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